우연히 풀게 된 문제가 한 소년을 전자공학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옷처럼 입고 세탁까지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개발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죠.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끈질긴 노력 끝에 이젠 세계적인 석학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은 디스플레이의 변신, 그리고 최첨단 시대를 열 기술의 융합까지. 빛으로 미래를 밝히는 과학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세상을 보는 창인 디스플레이. 그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한국과학기술원의 한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다른 기술과 자유로운 융합이 가능하도록 디스플레이를 다양한 소재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험은 준비됐나? 예, 뭐 폴리에스터, 뭐 가죽, 물 등 다양한 기판에 저희가 탄탄하층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예. 디스플레이 실험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직물인데 어떤 연구인 걸까요? 아무 천이나, 그러니까 시장에서 판매되는 천을 사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올레드를 올리는 그런 공정을 하기 위해서 이 재료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아무 천이나 올레드를 올리는 거는 뭐 누구도 해본 적이 없고 우리가 이제 처음 해보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섬유형 디스플레이의 개척자 최경철 교수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올레드는 스스로 빛을 내는 소자로 만든 차세대 디스플레이입니다. 대형 화면이나 휘어지는 기기도 제작이 가능해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부드러운 섬유 위에 올레드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도 시작됐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가죽하고 울하고 린덴 해봤으니까 이제 폴리에스테를 해서 한번 올레드를 올려보도록 하지 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보통 글래스나 플라스틱 위에다가 이렇게 올레드를 올리는데 저희는 이제 천에다가 이제 올레드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천 자체가 워낙 부드럽고 플렉스블하기 때문에 그냥 공정을 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은 이제 가이드 글래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위에 천을 올린 다음에 모든 공정을 하게 됩니다. 직물의 표면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바로 올레드를 올리면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물 위에 평탄한 층을 코팅해줘야 하는데요. 여러 층을 코팅해야 평탄한 면을 얻을 수 있기에 중요한 기초작업입니다. 유리 기판 위 제작된 평탄한 층을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 UV를 쪼여줍니다. 이제 누름돌로 눌러 평탄한 층과 직물을 합치는데요. 옷처럼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아야 하기에 코팅하더라도 섬유의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아까 보신 코팅 공정을 통해 가지고 이 폴리에스테르 섬유 위에다가 평탄하층을 올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평탄하층이 올라가더라도 섬유의 부드러운 이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실제로 측정해 보면은 섬유하고 같은 플렉시빌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팅된 층 때문에 딱딱할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과 같이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겹겹이 쌓인 층에 있는데요. 직물과 가장 가까운 층이 섬유에 스며들어 부드럽게 해준답니다. 이제 평평해진 폴리에스테르 위에 디스플레이의 핵심인 올레드를 열로 증착합니다. 올레드는 산소와 수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증착 중 바깥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죠.
예,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열 증착기로 올레드용 열 증착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텍스타일 기판 위에다가 올레드를 증착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공정을 하게 되는데요. 유기물질을 집어넣어서 열로 그걸 증발시킵니다. 그 증발된 그 유기물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텍스타일 기판에다가 증착이 되면서 나노 단위의 필름을 형성하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올레드의 밝기와 성능은 유지한 채 옷처럼 부드러운 특성을 구현해냈습니다. 여기 유연성의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존 봉지막은 산소와 수분의 유입을 막기 위해 표면에 어떠한 구멍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경철 교수는 봉지막층에 일부러 나노 단위의 구멍을 냈다는데요. 발상의 전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봉지막의 기술에 보면 이제 나노 단위의 작은 구멍이 있으면 수분 산소 침투가 잘 돼서 기존의 연구는 작은 구멍들을 메꾸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나노 단위에. 근데 저희는 작은 구멍이 있으면 거기서 깨짐이 멈추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주 나노 단위의 작은 구멍들이 오히려 플렉시빌리티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나노 단위의 작은 구멍을 일부러 만들어 놓는 연구를 했습니다. 남들하고는 다르게. 거기다가 이제 수분 산소 침투에 강한 물질을 레이어를 위아래를 덮어가지고 세탁에도 강하고 그 이제 옷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구김에도 강한 그런 봉지막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예, 예. 연구 결과로 권위있는 국제학술지의 표지 논문 선정은 물론 영예로운 상도 받았습니다. 최경철 교수는 디스플레이에 새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죠. 최경철 교수의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술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데요. 패치 제품 준비됐나? 네. 선생님, 결합이 다 된 거야? 네. 그 배터리하고 결합이 잘 됐는데. 오케이, 뭐 잘 들어오고 있네. 네. 이게 저희가 플렉스볼 레드로 상처 치료용 패치를 개발한 겁니다. 이게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패치 위에다 올레드를 붙여가지고 상처 부위에다 올레드를 쬐게 되면 상처가 빨리 아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한번 붙여보지. 광치료는 인체의 특정 파장대에 빛을 쬐어서 상처나 흉터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특별한 방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물에 닿거나 상처 부위에 진물이 나와도 성능이 유지됩니다. 인공 피부 모델로 실험한 결과 상처 부위의 콜라겐이 증가했고 표피 두께가 39% 증가했죠. 이 놀라운 연구는 사실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다는데요. 제 이제 아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여드름 치료를 하기 위해서 피부과 갔더니 레이저 광선으로 뭐 한 번에 30만 원씩 8번을 맞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치료가 있으면 그냥 내가 개발한 올레드를 갖다 붙이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서울대 박경찬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연구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이러한 그 인체에 적용을 해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처 회복뿐 아니라 빛으로 호르몬을 조절해 우울증 치료나 특정 빛에 반응하는 세포의 특성을 활용해 질병 진단의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빛을 감마 리듬에 맞춰가지고 쬐이게 되면은 치매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줄일 수 있다. 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모의 실험을 한 결과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쥐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인지 기능이 향상이 되고 우울증 치료에 할 수 있는 정서적 활동이 향상이 된다라는 것 정도를 저희가 지금 증명을 하였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디스플레이 연구에 매진해온 최경철 교수. 실험이 끝나고 쉴 틈도 없이 오후 수업을 준비하는데요. 다양한 과학 분야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는 매일 새로운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오는 최첨단 분야입니다.
그만큼 최경철 교수는 새로운 논문과 학계 소식을 수업에 반영하기 위해 일과 중 틈틈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죠. 저희 그 디스플레이 분야는 이제 매년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고 그다음 기술이 이제 진보하기 때문에 매년 강의 자료를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이게 막 1년만 지나면 벌써 아웃 오브 데이트가 돼가지고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요즘에 중국, 그 일본, 그다음 유럽, 미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자가 뛰어드는 분야인 만큼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 경쟁에서 섬유형 디스플레이의 최초 타이틀을 거머쥔 최경철 교수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영예로웠던 상이 있다는데요. 제가 이제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OLED 디스플레이 효율 향상 관련된 연구 업적으로 디스플레이 분야의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머크상을 제가 또 받았었고요. 지금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최경철 교수는 국내 최초로 PDP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국내에 아무런 기반도 동료도 없이 시작한 디스플레이 연구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따랐는데요. 연구 새내기 시절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크린 프린팅이나 인쇄 공정으로 이제 PDP를 만드는 때였는데 청계천에 나가서 그거를 이제 배워보려고 했지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한 그 업체 사장이 자기가 한번 그거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잉크를 주면서 그러면 샘플을 한번 좀 제작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설계 도면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일주일 뭐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부도가 나서 그 사장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천에 있는 한 공장, 그 폐공장에서 그 사람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인쇄를 받아왔습니다. 그후부터는 이제 제가 직접 인쇄기를 사다가 직접 PDP 연구개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상 말고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최경철 교수. 자신이 지나온 길을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해왔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뭔가요, 교수님?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지 아니면 뭐 봉사활동했던 거 그런 일들을 좀 모아놓은 파일집이 되겠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던 초등학교부터 연구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대학원 시절까지 그의 모든 역사가 담겨있기에 돌아보면 감회가 새롭다는데요. 전자공학에 관심을 갖게 된 사연이 바로 이 성적표에 담겨 있습니다. 예, 이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977년도 성적표입니다. 수학 점수가 지금 여기 보니까 96점이네요. 예. 그럼 예. 과학 점수는 몇 점이셨을까요? 여기 지금 보니까 과학 점수가 제일 낮네요. 87점으로. 거기 87점이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과목 중에서는 제일 낮은 점수네요. 지금 보니까. 저는 몰랐었는데 다시 보니까 과학 점수가 제일 낮았고 그때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때 담임선생님이 그때 이제 중국집에서 이제 잡채밥을 사주시면서 문제를 내줬는데 저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전체 등가 저항을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사실 중학생이 풀긴 어려운 대학교 수준의 문제였지만 담임선생님은 학생 최경철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이 문제를 풀게 했죠. 그 문제를 내가 방학 동안에 끙끙거리면서 완전히 이해하고 이제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이제 담임선생님이 제가 이제 전자공학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최경철 교수는 학생들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들르죠. 신준이 군, 수업 잘 들었나? 처음에 이제 신입생이니까 이제 학업을 듣는 거 이제 충실히 해야 되고. 네네. 뭐 인수인계가 4월 달부터 진행이 된다고 해서 뭐 어떤 이제 물질들을 사용하는지 좀 직접적으로 저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의 재능을 일깨워준 중학교 시절 담임선생님처럼 최경철 교수도 학생들 각각의 능력을 이끌어주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렇지,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 특히 신입 연구원들에게 많은 신경을 쏟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고요. 자유로운 와중에서도 각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서 되게 열심히 좀 하는 걸 보면서 일단 확실히 좋은 연구실에 왔다. 그리고 또 지도 교수님이 잘 좀 지도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뭐 저만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쁜 하루 중 잠시나마 생긴 틈시간. 사무실에서 쉬는 대신 최경철 교수는 축구장을 산책하는데요. 지난 한 4년 동안에 학교 보직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살도 찌고 이러다 보니까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뭐 이런 게 높더라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은 살을 빼는 거라고 해서 일단 살을 빼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연구에 매진하며 건강을 신경 쓰지 못했던 최경철 교수. 급격히 떨어진 체력에 연구를 계속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지금은 꾸준한 식단 관리와 산책으로 건강도 회복하고 체중도 10kg 가까이 감량했답니다. 교내에 산책로가 따로 있지만 최경철 교수가 특별히 축구장에서 산책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연구실에선 유명한 축구광이라는 그. 팬데믹 이전에 최경철 교수는 쉬는 날 연구원들과 함께 축구를 즐기기도 했답니다. 이 연구라는 것도 축구 경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이 잘해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고 옆에서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도와주고 같이 플레이어를 하게 되면 진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고요. 특히 또 이제 협업을 하는 경우에 이제 좋은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연구도 이제 하나의 팀 플레이라고 생각이 되고. 연구원들과의 소통과 교감은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던 힘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최경철 교수의 연구실. 최근 새로운 디스플레이 연구에 도전하고 있다는데요. 실험 준비로 연구실이 분주합니다. 이 재질도 PET 성분이고 그다음에 170마이크로짜리고 이게 PDOT, 네. 그 다음에 이게 전자수송층인가? 그 다음에 RGB 화이트. 네, 이렇게. 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아주 얇은 170 마이크로 다이아미터의 실 위에다가 저희가 전극을 코팅하고, 그 다음에 전자수송층 코팅하고, 그 다음에 각각 RGB 색깔을 코팅해가지고, RGB가 섞여가지고 흰색이 나오는 섬유 디스플레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이 섬유 위에 OLED 디스플레이를 구현해 보이겠다는데요. 원통형 구조의 섬유 위에 얇은 막대를 평평하게 코팅하기 위해서 최경철 교수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섬유를 용액에 담갔다가 빼는 것만으로 평탄하게 코팅이 가능하다는데요.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딥코팅 공정이죠. 총 7개의 층이 코팅되는데요.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층이 3겹으로 쌓입니다. 그 위에 삼원색과 하얀색으로 빛을 내는 액체를 쌓았죠. 이것이 풀컬러 섬유 디스플레이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까다로운 3차원 구조인 섬유지만 기존의 평평한 기판에서 만든 소자와 비교해도 그 효율이 높죠. 디스플레이가 구동되는지 직접 검증에 나섰는데요. 세계 최초라는 섬유형 디스플레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스위치 한번 켜서 파이버 OLED 구동해 보겠습니다. 그린이 잘 들어왔네. 불을 한번 꺼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 네, 불을 한번 꺼봐. 아주 작은 불빛이지만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반딧불처럼 작네요. 예, 맞습니다. 이 작은 불빛이 모여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를 이제 여러 개 만들어서 직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이나 글자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유연한 소재로 섬유형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의 상용화를 앞당길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데요. 강력한 방수 기능으로 세탁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도 있죠. 아직은 작은 섬유 하나지만 섬유 여러 가닥이 모이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이게 이제 시스템화 돼가지고 실제 보여지는 디스플레이의 화상이나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최경철 교수의 연구는 실험실에만 머물지 않고 더 멀리 상용화까지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저 우리 그 이효정 상무님하고는 인사를 못 하셨죠? 아, 지난번에 하셨네? 예, 오늘 저희 그 기술 이전한 업체들하고 기술 사업화 관련된 그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서 저희가 제안할 것인가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술이 세상에 나가 꽃피기 위해선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죠. 방치료나 이런 방을 위한 시장에 기존에 뭐 LED나 레이저 같은 제품들이 있긴 하지만 OLED만이 분명히 가져올 수 있는 그 기술적인 차별성으로 LED나 레이저가 따라올 수 없는, 침해할 수 없는 독특한 시장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저희한테는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최 교수님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빠른 시장화를, 상업화를 좀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신속하게 사업화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특히 최경철 교수는 기술 이전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기업과 함께 상용화 연구까지 참여합니다. 연구자로서 기술의 마지막 단계인 제품까지 책임지고 싶다는 그의 신념이죠. 저희가 이런 어떤 연구 개발만 했던 것을 상용화해가지고 직접 제품화하는 것이 상당히 그 공학도로서는 좀 보람 있는 일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연구실 수준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진짜 이제 제품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밝은 빛의 뒤에는 한 과학자의 노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디스플레이 학계에 불어온 새로운 흐름. 섬유의 작은 빛이 미래를 바꾸기까지 최경철 교수의 연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능성을 위해서 기술 도약을 꿈꾸는 과학자, 아주 마음에 들고요. 영감을 수놓은 빛나는 세상, 아주 표현이 멋지네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인류의 문제, 특히 이제 어떻게 인간 삶에 영향을 주는 그 뇌질환 치료, 이런 쪽에 지금 그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치료할 수 있는지 여부,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 연구실 모토는 월드 퍼스트, 월드 베스트입니다. 이것은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남들보다 먼저 하는 연구, 선도하는 연구를 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월드 베스트는 남들이 했더라도 그 성능을 최고의 성능으로 해서 남들의 경쟁으로부터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